자, 이제 427조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가 있고 확 결정해서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납세 의무, 모든 세금은 세금 낼 의무가 언제 성립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추상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를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세 가지는 6월 1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세 기준일. 그리고 양도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소득을 지급할 때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1년 단위죠?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과세 기간이 끝나면은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된다고요. 요렇게요. 자, 그러나 예정 신고하는 세금은 우리 예정 신고 납부 언제 해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그럼 이거는 확정 신고야. 확정 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거. 언제?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그럼 성립 시기는 여기까지 물어보죠. 이거는 신고 납부 기간이고, 그럼 예정 신고는 자, 양도일이다. 미리 신고하는 거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뭐다?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야? 2개월. 그래서 2개월은 뭐다?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한다.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고요. 그래서 예정은 말일날 성립한다. 2개월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얘기고. 자, 그다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러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본세. 자, 그다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납부하는 거죠? 종합소득세의 10% 별도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즉, 본세가 성립되면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도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본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본세라고 나오면 다 마치잖아요. 본세를 어떻게 얘기한다? 길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본세의 10%. 별도로, 자,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그래서 고급스럽게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자, 그다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급여. 급여가 결정되죠? 그럼 여기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그럼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이거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니까 원천징수가 나오면 뭐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즉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죠.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거는 뭐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성립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10%. 10%는 뭘로 납부하나요? 지방소득세. 이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특별징수하잖아, 회사에서. 즉, 회사가 징수무자죠? 회사가 소득세를 띠고, 회사가 지방소득세를 띠어서 일정 기간 안에 보내주는 거죠? 그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언제 성립해?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죠.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 과세 표제되는 소득이 돼요. 법인세는 시험범위 아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정리 잘해요. 원천징수하는 뭐다? 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성립하고, 그 다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구분 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가산세. 이게 잘 봐야 돼요. 자, 무신고했잖아. 과소신고하다 무신고하면 언제 성립해? 신고기한이 경과해야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그다음 납부도 안 했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붙어요. 하루가 꼭 들어가야 돼.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그럼 1번, 2번을 뭐라 그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2번은 납부지연 가산세. 그럼 1번은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럼 언제 가산세가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2번, 납부도 안 하죠? 납부는 1일, 일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번, 2번,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납부가 되죠? 이제 고지 후. 자, 연체를 냈어. 3번, 고지. 3%부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붙죠? 언제 성립해?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거는 3%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밖에 가산세는 뭐다? 본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붙고, 1번, 2번, 3번 정리해요. 자, 무신고했다.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부터요. 그럼 3%에 대한 가산세는 결국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나머지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기타. 자, 수시부과. 자, 수시는 수시로 시작해서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사유가 발생할 때. 조세 포탈, 요런 거 되겠죠?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개인분이나 사업수분 주민세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이 7하나, 위에는 6하나,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물세는 6하나, 사업수분 주민세는 4주 7하나에 7하나, 그리고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날 성립하고, 자, 중간 연납하는 소득세. 그럼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과세하죠?
그럼 중간연합이니까 반을 잘라야죠. 반을 자르면 12월 말일이 아니라 6월 30일 날 성립한다.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1월 1일부터 12월 말, 6월 30일.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넘기면 이제 확정 시기가 나온다. 328. 자, 이미 이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얼마라고 확정을 지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이 아니라 확정 시기는 구체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되는 거. 그럼 세금 확정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단,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에게 권한이 넘어가죠? 즉,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이에요. 그러나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세는 처음부터 뭐다? 과세권자만이 결정하죠?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할수 있어? 신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나왔다 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는 뭐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본세 확정 방법에서 결정된다.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10% 본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본세가 확정되면 같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는 뭐다? 납세의무 성립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자, 인지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 동시에 확정. 계약서에 금액이 쫙 적혀 있죠. 그건 확정되는 거다. 그 다음 원천징수나 특별징수에도 월급날 확정되잖아요. 특별한 절차 없이. 그리고 가산세. 가산세는 본세가 확정되면 과세 확정되고. 그러나 가산세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확정되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지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면 확정되고, 이제 확정해서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3%. 언제 성립해?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그럼 나머지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1을 가산날 국세지방세. 본세가 확정되면 과체 확정된다. 자, 대표 예제 오른쪽.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성립시기.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잖아요. 부가세죠? 그럼 재산세는 6월 1일 날 성립해. 그럼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도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6월 1일. 맞죠? 그 다음 3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납부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양도세의 10%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잖아요. 10%. 그럼 이에는 뭐다?
본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월 며칠? 12월 말일. 본세의 10%니까.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본세. 같이 성립한다. 숫자로 물어볼 때는 12월 말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 본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같이 성립한다. 자, 사업소부는 6 하나가 아니라 7 하나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6 하나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6 하나. 그러나 사업소부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하면 틀려요. 따로 7 하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30쪽. 자, 1번.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결정. 그럼 결정하는 거는 딱두 개잖아.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근데 뭐를 물어본다?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죠. 답이 3번. 취득세는 원칙 신고. 종부세는 원칙 결정. 재산세도 원칙 결정. 양도소득세는 원칙 신고. 한번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도 원칙 신고. 자, 그다음 2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무 성립 확정 시기를 동시에 물어보네요. 1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성립한다. 틀렸죠?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엔드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2번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확정하고 큰일 나요. 원칙은 과세관청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다만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럼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요약집에 있는 문제를 풀수 있어야 앞으로 동형도 풀 수가 있고 시험장에 가서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집에 문제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참고로 하되 요약은 뭐다? 요약집의 문제다. 이게 돼야 수많은 문제집의 문제를 풀수 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소멸. 자, 소멸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가 있죠? 납부하면 없어지고, 충당돼도 없어지고, 세금을 내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세 채권의 미실에는 뭐다? 세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사유 세 개. 부가,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제척기간에 만료.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개예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은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전 받는 거죠. 승계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제척기간. 연수를 정리해야 돼요. 제척기간이 뭐라고 배웠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이다. 일정 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부과를 해야 돼.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조세 채권이 소멸됩니다. 자, 국세.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그러나 과로는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이거는 제척기간이 길어. 15년.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7년. 상속세, 증여세는 수정하라 그랬죠?
이거 15년입니다. 10년이 아니라 15년 딱돼 있네. 자, 그 다음.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사기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요. 15년, 15년. 그 다음 적게 신고했다. 5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10년.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5년, 7년이 없어요. 참고. 자, 지방세.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원래 밑에 무신고는 7년입니다. 근데 점점점 이런 경우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취득세 납부해야죠. 무신고하면 10년. 그다음 타인의 명의, 명의신탁,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 그다음 주식을 타인 명의로, 결국 명의신탁이야.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럼 나머지는 밑에. 무신고는 7년. 적게 신고하면 5년이다.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죠. 이건 출신이 증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와 동일한 15년, 15년, 10년.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 그리고 이 제척기간은 뭐가 있나요?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요. 중단과 정지 사유는 어디에만 있다? 소멸시효.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소멸시효. 자, 그다음 소멸시효를 하기 전에. 자, 제척기간. 5년, 7년, 10년의 시작일은 언제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 꼭 붙어요. 결정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 결정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언제 5년을 시작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절대 납 납부기한의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재산세, 종부세, 결정하는 조세죠. 납세의무 성립일, 줄이면 과세기준일, 숫자를 물어보면 6월 1일부터 5년을 시작합니다. 둘다 다음 날, 다음 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자, 그다음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거는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세금은 죽을 때까지 걷지를 못해요. 일정 기간 안에 징수를 못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몇년 안에 걷어라? 원칙이 5년 안에 걷어라. 그러나 국세.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에 거둬라.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5년 안에 거둬라. 5천만 원, 5억 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5년, 10년의 기산일은 둘다 다음 날이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결정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 둘다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가 있다?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요. 자, 기산일이 있죠? 원칙은 몇년 안에 거둬야 돼? 5년? 자, 4년을 버텼어. 4년을 버텼다고요? 그럼 몇년 남았어? 1년. 4년을 버텼어요. 그럼 1년만 버티면 세금 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가 있어요. 그럼 중단은 뭐다? 4년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를 중단이라 그래요. 그럼 정지는 뭐다? 정지는
4년을 뭐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어떻게 한다? 나머지 뭐다?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은 왜 만들었나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자들이야. 중단. 그럼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1년 버티고 다시 5년을 시작하고. 자, 그래서 중단 사유는 세금 포탈 우려가 있는 자들이죠? 자, 고지서가 날라온다. 다시 5년을 시작한다. 독촉장 최고장이 날라온다. 다시 5년을 시작한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다시 5년을 시작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죠? 근데 압류가 들어가는데 세금보다 재산이 모자라. 그럼 모자란 부분은 다시 5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는 네 가지. 나머지는 정지.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이 기간은 진행이 안 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징수유예 등을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분할 납부를 2개월 신청합니다. 분할 납부. 그럼 이게 정지 사유잖아. 그럼 2개월은 뭐다? 이제 1년 남았죠? 1년이 진행된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정지 기간은 1년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1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정지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면 안 돼.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년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는 왜 만들었어? 세금 낼 의사가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결론. 중단은 딱 세금 낼 의사가 없잖아.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다. 뭐가 들어가면? 기간. 정지 사유. 소송이 들어가죠? 소송 중인 기간. 그다음 기간이 들어가면 정지. 기간이 안 들어가면 중단.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뭐를 물어보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거. 소멸사유죠? 그럼 납부충당은 O. 소멸시효 완성 O. 법인의 합병은 승계사유의 X. 제척기간이 만료 O. 사망, 상속은 이어받았죠? 승계. 그래서 정답은 3개네요. 그러나 펼쳐놓으면 토탈 다섯 개입니다. 밑에 해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숫자 정리. 자, 2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부정. 양도세를 포탈했다. 그럼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적게 신고하면 5년. 사기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다 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0년.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소멸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06번.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조세채권과 피담보된 채권이 경합을 벌입니다. 그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겠죠? 배당을 받는다고요. 갑돌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갑돌이 세금을 체납합니다. 정부 세금 체납한다고요. 자, 그럼 체납하면은 뭐가 들어가?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가 들어가서 이 부동산을 보관하고 매각하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서 이거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압류에서 매각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 징수비란 용어를 쓰죠? 자, 100억이다.
100억. 그럼 순서를 정해서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저당권을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세금을 뭐라 그런다? 조세 채권. 피담보단 채권이잖아요? 자, 그래서 꼭대기 433. 법정기일 전후에 따라 배당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법정기일이 뭐다? 밑에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법정기일, 조세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조세 채권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그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다? 고지서 발송일. 도달일라면 안 돼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세금 날라 이거. 어떤 세금이 있어? 재산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다음 재산세에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같이 결정하잖아. 그러나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하면 같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다?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요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이에는 정부가 결정한다. 세 가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과세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자, 그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법정기일 전이에요. 그러면 법정기일이 조세 채권이죠? 그럼 경합을 벌이면 전일 때는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빠른 거. 근데 후에 왔어. 후에 오면 뭐가 우선한다?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결국 둘중 빠른 거. 그럼 취득세는 뭐가 우선해? 취득세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정하는 세금은 저당권 등의 뭐다? 설정 순서와 관계없어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공익상 이유로 뭐다?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조세 채권이 관계없이 포인트가 뭐다? 항상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어떤 세금? 재산세 종합 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는 여기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에는 전이든 후든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어떤 세금?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정기일 전만 알아요. 복잡하고 보여주지 마세요. 그럼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야? 공익비용, 체납처분비. 이거 항상 우선. 그다음 2순위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소액 임차보증금, 3개월분 임금 등은
세금보다 우선한다. 1번, 2번은 당연하죠? 그 다음 3순위가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당의세. 딱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하나, 둘, 셋, 넷.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다음 피담보대권, 그 다음 기타임금, 지방세가 쭉 밑으로 떨어져요. 조세가. 자,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재산에 부과된 세금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세금은 저당권 등기일과 조세채권의 신고일 중 빠른 것. 그 다음 밑에 그러면 조세가 우선한다. 그럼 조세 상호간에도 우선순서가 있어요. 담보가 우선합니다. 담보잡은 조세채권. 그 다음 압류가 2순이다. 그 다음 압류도 안 하고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 순서가 있다. 압류, 담보, 교부 청구 순서 담보가 1순이에요. 압류, 교부 청구. 그 다음 징수금,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그럼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그럼 여기서 법정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결정하는 조세는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하는 발송일. 그럼 결정하는 조세가 몇 개다? 네 개예요, 네 개. 재산세, 종부세, 하나, 둘. 자, 넘어가 볼까요? 자, 434. 대표예제. 자, 체납된 조세 법정기일 전. 채권담보를 위해서 법정기일 전에 뭐가 와 있다? 저당권. 저당권이 와 있어요. 그다 갑이 저당권 설정 등의 세리 부동산 등이 어쩌고저쩌고 쭉 이제 공매 대금에 대하여 조세와 피담보된 채권이 경험을 벌인다. 그럼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신고하는 세금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그럼 우선 징수하는 조세를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답이고 우선 징수하지 아니하는 거는 하나, 둘, 세 개가 답이다. 고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5번 주의해야 돼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같이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하면 같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정답은 1번. 자, 출제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된다고요. 여기까지 출제되는 거예요. 자, 조세의 구제제도. 이거는 어쩌다 한번. 조세의 구제제도가 뭐예요? 세금이 많이 나왔어. 세금이 없는 건데 나왔어. 그럼 납세자는 권리를 구제받아야죠? 그럼 불복합니다. 그래서 불복을 해서 납세자는 뭐를 한다? 한다. 여기에도 불복을 하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다. 그 다음 여기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 그래서 세법도 이의신청은 1심이라고 기억하고 심사나 심판은 2심이라고 하고 행정소송을 3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원칙은 어떻게 권리를 구해받는다? 이의신청. 그래도 불복하면 심사 심판. 그래도 불복하면 이렇게가 순서. 근데 이의신청은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안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나 심사나 심판은 필수 절차. 반드시 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심사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심판 심판 청구를 안 하고 행정소송을 할수 없다. 필수 절차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그럼 숫자. 그럼 이의 신청은 90일. 불복한다. 그럼 결정도 90일. 불복하면 90일. 결정도 90일. 자, 그래서 이의 납세자잖아요. 이의 신청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다 90일이야. 결정도 90일. 불복한다 90일. 결정도 90일. 행정소송 90일. 그러나 결정은 언제 될지 모르죠. 행정은 다 숫자가 90일이에요. 단,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은 뭐다? 국세만 30일이다. 나머지는 다 90일이에요. 자, 그래서 434 국세 다 90일. 단,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은 30일. 그러나 감사원장이 하는 거는 3개월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다 90일이다. 단,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은 30일이다. 자, 그다음. 그래서 1번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적용 안 되죠? 중복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간 보지 말라.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심사와 심판청구는 필수 절차입니다.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지방세. 오른쪽 지방세는 다 90일이야. 단, 국세의 이의신청 결정 기간은 30일, 지방세는 90일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1번, 점, 이의신청 절차 없이 2심,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두 번째, 심판 청구는 2심이죠? 2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할수 없다.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그 다음, 청구에 대한 결정은 90일이다. 단, 국세의 경우는 30일이다. 뭐가 생략됐다? 이의신청 결정 기간입니다. 다 30일이 아니에요. 이의신청 결정 기간은 30일이다. 국세.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의신청 제의 등을 입어 이의신청 기간에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며칠 여유를 준다? 14일 이내 이의신청 할수 있다. 천재지변. 그 다음,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혹시나 해서 이의신청 들어갔잖아요. 압류가 들어갔는데, 혹시나 해서 이의신청 들어갔어. 뭐, 처분의 집행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 자, 요 정도만 알아두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의신청 심판청구 지방세 문제네. 1번 90일, 2번 90일. 자, 3번은 상식이에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 90일이죠? 결정기간 내 90일. 엄청 길잖아. 그럼 결정기간 이내라도 2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90일이까지 받으니까 60일 이내에도 할수 있다.
자, 3번.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에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며칠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까지. 60일 틀렸네. 그리고 5번은 14일이고. 자, 그다음 서류 송달.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는데 이유 없다. 서류는 하자가 없는데 이유 없다. 그럼 무슨 결정을 내릴까요? 기각 결정. 이유 없다. 즉, 납세자가 졌다. 근데 이의신청, 이유 있다. 이유 있다. 무슨 결정을 내려요? 이인용 결정. 납세자가 이겼다. 이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데, 이유 없다. 기각.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인용 결정. 이유 있다. 용어 정리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서류의 송달. 자,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주는 거를 교부송달, 우편 등을 통해서 보내는 거를 우편송달. 그 다음 신청했을 때는 뭐다? 전자송달. 이렇게 서류를 납세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서류의 송달이라 그래요. 직접 주면 교부. 우편으로 주면 우편송달, 전자를 통해서 송달하면 전자송달. 그다음 1번, 2번, 3번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등에 게시 등을 하죠. 게시 또는 게재 등을 하는 방법을 공시송달이야. 그럼 공시송달은 뭐다?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단된 걸로 본다. 근데 서류를 송달하려고 교부 송달하는 거야. 딱 초인종을 누르니까 집에 사람이 있어. 안 받아. 거부하죠? 그러면 법은 놓고 오면 돼.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 송달에 해당한다. 놓고 오는 거를 유치송달이라 그래. 자, 그럼 공시송달 사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공시하죠. 14일 동안. 그 다음 2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 곤란하잖아.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것. 없으면 곤란하다. 공직이다. 있다 그러면 유치송달. 두고 오면 돼. 그 다음 4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지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여서나 포인트가 뭐다?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곤란하잖아요. 이런 게 공시송달이다. 간단하죠? 자, 438. 공시송달 소유가 아닌 것. 답이 4번이네요. 4번은 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 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놓고 오면 돼. 이게 뭐다? 유치송달. 나머지는 공시송달.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는 평균 두 문제가 나와요. 총론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찬찬히 아는 범위에서 봐주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강론, 취득세부터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